노컷 뉴스인데요. 2024년도 6월 23일자 기사인데요. 미, 중, AI 등 첨단 분야에 미국 자본 투자도 막는다. 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의 인공지능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규칙 제정안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자본이 중국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을 재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규칙 제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 행정 절차인 셈입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등의 중국 수출을 막는 데 이어 중국 첨단 산업계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도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AI 리스크 및 안전과 관련한 첫 번째 양국 정부 당국자 간의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이은 것으로, 당시 두 정상은 첨단 AI 시스템의 리스크를 해결하고 AI 안전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협의에서 미국은 중국의 AI 발전을 중요한 국가적 우선순위로 삼고 민간과 군사 국가 안보 분야에 급격히 AI 역량을 배분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체로 미국과 동맹들의 국가 안보를 약화시켜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전파되도록 국가 간 AI 기술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재무부의 조치는 미국의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았다. 재무부는 이번 규칙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차세대 군사 정보 감시, 사이버 능력 등의 중요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려는 우려 국가, 중국, 홍콩, 마카오가 미국 해외 투자를 악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전투 시 무기의 표적 설정, 위치 추적과 같은 대규모 감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AI 앱을 중국이 개발하는 걸 막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재무부 규칙 제정안에는 AI 시스템, 반도체 및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슨, 양자 정보 기술 등이 미국 시민권자의 투자 금지 내지 사전 통지 대상 분야로 정해졌다. 재무부는 이 같은 규칙을 어길 시 민사적 처벌은 물론 법무부에 형사 기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오늘 8월 4일까지 NPRM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받는다고 밝혀 구체적인 해외 투자 제한 이행 시기는 명확히 못 박지 않았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미국은 중국의 AI를 첨단 분야에 미국 자본이 투자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공산권 국가들이 첨단 기술을 장착하고 지구촌을 장악할 때는 힘의 논리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산당한 국가의 최첨단 과학기술 보유는 지구촌의 위험을 미댈 수 있다는 견지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산권 국가들이 민주주의 자유국가에서는 자기 나라 안에서만 이렇게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간지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그런 것은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산권 국가들은 땅을 넓히기 위해서 또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이 이제 주변국을 이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주변 국가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이 긴장하고, 그 무기들을 사들이고 그런 이유가 자기 방어하기 위한 이런 공산권으로 AI 같은 그런 첨단 기술이 들어갈 경우 그게 악하게 잘못 전쟁용으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그 법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노컷 뉴스 2024년도 6월 23일자 기사로서 미중 AI 등 첨단 분야에 미국 자본 투자도 막는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